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몰입. 예, 무엇인가 흠뻑 빠져가지고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그런 상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이따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몰입과 관련된 그런 체험이죠. 이 몰입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그런 학자가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청년기든 중장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몰입 체험을 오래 할 수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과도 높일 수가 있고 또 행복감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 러너 달리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필한 이 몰입의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에서 일부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체험한 몰입은 뭐 직장인들이나 암벽 등산가나 그다음에 음악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활인들이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책입니다.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 2017년도에 원저가 나왔네요. 달리기를 했지만 뭐 달리기가 걷기도 해당할 수가 있고 업무도 해당할 수 있는데 몰입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과도 크게 높이죠. 무언가에 몰입했던 경험은 대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걸 이제 달리기에 국한해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의 목표는 일상적으로 몰입을 경험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가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행복하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몰입은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나 중대한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행복감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흠뻑 빠져든 듯. 영어에서 흐르다. 흐름이란 뜻의 flow라는 단어가 몰입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몰입 현상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로 이 단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다. 달리기 선수뿐만 아니라 작가나 화가, 암벽 등산가들도 몰입 현상을 설명하면서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오늘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을 쓰면서 제가 이게 이제 오타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송 준비하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책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속독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자판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막 치기 때문에 나중에 교정을 해야 되는데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럼 아주 조용한 그런 방에서 오로지 자판을 두들기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책을 다루니까 몰입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게 되니까. 몰입의 경험은 우리의 의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몰입을 경험하면 또 다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즐겁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의욕은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욕구로 이어지게 되고 자연이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관한 자신감도 커집니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더 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몰입을 또다시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매우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여름 지적이죠. 몰입을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또 몰입을 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거든요. 잘하게 되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그걸 또 더 잘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더 향상이 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잡다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서 몰입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은 잡기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잡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미 본인이 몰입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아는 것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 데 이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기 자체에서 가치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호흡과 심장이 뛰는 소리, 내딛는 발걸음 리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엄청난 보상과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게끔 몸과 마음을 밀어붙이며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가 몰입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달리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달리는 중에 일정 궤도를 여러분들 통과하게 되게 되면 러너즈 하인가 그런 개념,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혼연일체가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가 여러분들 뛰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첫 번째로 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생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몰입 경험 가운데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가지고 마감 시간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퍼부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몰입 경험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마감 시간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몰입 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또 잘하게 되면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몰입을 경험하면 그 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주 여러분 쉬운 일만 반복해서 하면은 몰입 경험을 할 가능성이 좀 낮죠.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겠지만 저 자신도 재충전을 할 수가 있고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으니까 아주 잘 시작한 그런 경우입니다. 집사람이 당신이 젊은 날 그렇게 신문에 독서 서평도 많이 쓰고 했는데 또 작가로 했는데 방송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독서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굉장히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면은 괜찮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시사를 완전히 줄이고 이걸로 돌아와 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면. 몰입 경험은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에 완전히 집중하면 몰입의 순간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승부욕이 생기고 제가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워드라는 올림픽에 출마했던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몰입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 같습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고 행복감을 수시로 이런 느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몰입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같은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량도 향상이 되고 정말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높은 휴화산 등산 정상까지 왕복거리 38.6km인데 일반인들은 고산 적응을 위해서 2, 3일간 걸려서 하는데 이 작가는 그냥 바로 합니다. 어느 순간 이 등산가는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13시간 동안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앞으로 나아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꼭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어쩌면 바로 그럴 때 더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7.2포 산에 올랐던 그날처럼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은 거죠.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어 표현의 keep on going이죠. 계속 가는 겁니다. 힘들어지면 어려운 과정도 삶의 한 부분이니까 삶에서 뭐 항상 즐겁고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또 국면이 박혀가 좋은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몰입의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흡수가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영어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일이 완전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집중을 허리는 모든 요소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제쳐두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마감 시간이 분명히 있을 때 그때 몰입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같은 활동에서 계속해서 몰입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잡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몰입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왜 본인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 활동이 뚜렷이 있는데 다른 행복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뭐 카지노를 찾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짜릿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독서 시간은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상반기까지 나온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